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윙바디 차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8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와이드 6.6 슈퍼캡 골드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3.5톤 윙바디도 어떻게 제작을 하냐에 따라 제원이 달라지는데, 처음 나올 당시에는 와이드 6.6 샤시캡으로 나왔으나 이후 대일 특장에서 윙바디를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일반적인 정품 윙이 아닌 광폭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5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인데, 모든 특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붓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연식이 아무래도 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윙, 실린더 누유되는 것도 전혀 없는 3.5톤 윙바디 차량이고, 외관 상태도 아직까지는 흠잡을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5톤 윙바디도 내경 제원이 가장 중요한데, 길이 5400, 넓이 2300, 높이 2260으로 팔레트 8장 적재가 가능하고, 길이, 넓이, 높이 모두 3.5톤 8장 중에서는 최대 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원까지 만들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윙바디 차량입니다. 그 외에 바닥은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옆면 E트랙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운행이 가능한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5년 지난 윙바디 차량 치고는 하부 프레임 부식이 심하지 않으니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슈퍼캡으로 나와 장거리 운행 시에도 어느 정도 편리한 장점이 있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실주행 거리는 12만 3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5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이 이 정도 주행 거리면 짧은 주행 거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시트 평판까지 모두 되어 있는 윙바디 차량이니,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